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라든가 처짐 정도, 살집 유무, 그 다음에 주름들 이런 거에 따라서 팁을 선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, 환자들 보면은 슈링크를 했을 때 병원마다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게 어찌 보면 지루한 시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의사들의 그런 정성이 필요한 그런 시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부원장들이 많은 병원보다는 아무래도 대표 원장이 혼자인 병원이 더 나은 것 같고요. 이것저것 찾기 힘들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.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.